이게 바로 잘 입은 하객룩의 포인트거든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 아셨나요? 언니, 이제 결혼의 날 4월 5일이잖아요. 요즘 청첩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너무 칙칙하게 입고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어떻게 뭐야 민폐 하객룩을 피하면서 예쁘고 격식에 맞출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펑순이들이 급한 SOS를 보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엘펑 구조대가 오늘 지켜야 할 하객룩 공식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실제 하객룩으로 입으면 좋은 아이템들까지 나이대별로 추천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먼저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하객룩의 레전드로 매년마다 소환되고 있는 룩이 있죠. 바로 이효리님과 신민아님의 깔끔하고 단정한 하객룩인데요. 이 룩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뭔가 화려하지 않은데 화사해 보이는 스타일들이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막 별로 꾸민 것 같진 않은데 전체적인 조화가 세련돼서 뭔가 세월이 지나도 촌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잘 입은 하객룩의 포인트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객룩 잘 입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부 다음으로 예쁜 하객룩 공식 첫 번째, 컬러 조합. 하객룩을 입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부분 뭐니 뭐니 해도 컬러예요. 그날의 주인공인 신부를 상징하는 컬러가 화이트잖아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옆에서 같이 사진을 찍는데 하객이 하얀 뭐 옷을 입고 있다? 그럼 시선이 분산되고 신부님이 돋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화이트 옷은 피해야 한다는 거 기본 예의이자 하객룩이 국룰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화이트 색상의 옷에 마구잡이로 하객룩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이런 곳들은 그냥 피해주세요. 화이트기가 도는 크림, 옐로우, 그레이 같이 색이 있는 듯 많은 듯한 컬러들도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 아셨나요? 자연광에서는 컬러가 구분이 되는데 실내 결혼식장은 조명이 세서 잘못하면 이런 컬러들이 그냥 화이트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민폐 하객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거 주의해주세요. 언니 그런데 저는 포멀한 옷이라고는 집에 화이트 셔츠밖에 없는데 이건 아예 못 입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올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 같이 상하의 중 하나를 다른 컬러로 입어주면 결혼식장에서도 충분히 깔끔하게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블랙 아우터를 입는다거나 블랙 원피스에 레이어드 한다거나 해서 가능하면 화이트 부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시선 강탈하는 빨진호초 파남보 원색과 형광색 컬러도 피해주세요. 또 흔히들 격식 있는 차림하면 블랙룩을 떠올리시는데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인 올블랙룩은 좋은 날에 좀 너무 칙칙해 보일 수가 있어요. 블랙룩에 백이나 액세서리로 컬러 포인트를 주거나 스킨이 어느 정도 보이게 해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봄인 만큼 톤 다운된 컬러감이나 파스텔 톤을 잘 사용하면 진짜 세련되면서 화사한 룩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이번 현빈 손예진님 결혼식장에 참석하신 여배우님들도 핑크색 컬러감이 예쁜 수트랑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화사함 그 자체였죠. 특히 하객룩 스타일링할 땐 쨍하고 과한 톤인톤 조합은 절대 피해주시고요. 온화한 톤온톤 룩으로 고급스럽게 스타일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예식장 장소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하객룩이 따로 있기도 하다는 거 아셨나요? 자연광이 비치는 야외 결혼식장에서는 뭔가 꽃 장식과 어우러지는 파스텔 톤의 하객룩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화사한 막 축제처럼 만들어주고요. 조명이 어두운 호텔이나 컨벤션홀에서는 블랙이나 네이비, 블랙이나 화이트 같이 심플하고 경건한 컬러의 옷들이 더 잘 어울려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하객이라면 정말 센스 터지겠죠? 신부 다음으로 예쁜 하객룩 공식 두 번째, 나이대별 하객룩. 하객룩을 나이대별로 완벽하게 나눌 순 없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결혼식장에 처음 가는 우리 동생 펑순이들도 색다르게 입고 싶은 언니 펑순이들도 모두 참고하기 좋으니까 몇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동생 펑순이들이 제일 쉽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은 트위드 자켓이에요. 강민경님, 아이유님, 오마이걸 효정님처럼 트위드 자켓, 스커트 셋업으로 입어주면 세상 러블리하면서도 페미닌하게 차려입은 하객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생 펑순이들은 긴 기장보다 짧은 기장의 스커트나 원피스를 입어서 상큼 발랄한 매력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껏 차려입은 룩은 부담스럽다 하는 동생 펑순이들은 트위드에 데님 팬츠를 입어도 괜찮아요. 다만 워싱이 과하지 않고 화려한 디테일 없이 단정하게 떨어진 데님 팬츠에 블라우스를 입어서 조이님처럼 포멀함과 페미닌함을 같이 살려주세요. 그럼 언니 펑순이들은 어떤 하객룩이 찰떡같이 잘 어울리느냐, 바로 하의의 기장감만 늘려주면 돼요.
롱한 기장감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레이디라이크룩의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이 있거든요. 삼성바의 이부진님이 하객룩으로 입은 그레이 미니스커트 셋업과 이원주 양이 하객룩으로 입은 미니드레스를 비교해보면 두 룩 모두 고급스럽긴 한데 기장감이 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트위드 재킷도 미니스커트 대신 미디스커트랑 매치하면 그 걸리시했던 무드가 한층 성숙해지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원피스나 스커트 기장감이 길어지면 무게 느낌이 차분해져요. 하늘색 미디 기장 원피스를 입은 서연님, 엄지언님 룩도 보면 되게 차분하고 청순하면서 우아하시죠. 또 뭐니 뭐니 해도 여자의 로망은 블랙드레스인데 미디 기장의 블랙드레스와 진주의 캐서리를 같이 매치하면 언니풍의 분위기들이 가장 따라하기 쉬우면서 클래식하게 입기 좋은 하객룩이에요. 그런데 언니 펑순이들도 매번 스커트만 입을 수 없잖아요. 손유진님이나 산다라방님, 빅토리아 베컴처럼 셔츠나 블라우스에 하이웨스트, 와이드 슬랙스를 배치해서 쿨하면서도 세련된 도시여자 스타일 하객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블라우스 핏이 루즈할수록 조금 더 우아한 멋이 살아난다는 건 꿀팁! 이렇게 그냥 따라만 하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그냥 캡처 캡처! 그리고 제가 나이대별로 알려드리긴 했지만 패션의 정답은 없으니까 참고만 하셔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링을 찾아보세요. 신부 다음으로 예쁜 하객룩 공식 세 번째, 피해야 하는 하객룩. 마지막으로 하객룩 입을 때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피해야 하는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너무나도 당연한 노출이에요. 너무 짧은 스커트를 입거나 트임이 너무 과감하거나 막 가슴 너무 파인 옷들은 당연히 피해야 돼요. 그리고 어깨 라인이 훅 들어가는 오프숄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금물이에요. 어르신들을 만나러 간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옷도 입지 않잖아요. 또 막 너무 캐주얼하거나 화려한 장식의 옷차림도 그냥 피해주는 게 좋아요. 수트로 막 풀 세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후드티나 가죽 라이더 재킷, 스타디움 점퍼, 시퀸 스커트, 막 현란한 패턴이 있는 아이템 등 그런 건 그냥 잠시 넣어두세요. 내 개성, 내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결혼식은 나만의 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타일링만큼의 중요한 게 또 있죠.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한 옷 상태예요. 특히 포멀한 옷일수록 각 잡히고 깨끗한 느낌이 중요한데요. 심하게 구겨지고 어깨에 막 하얀 눈이 쌓여있고 셔츠 위로 뭐 노란 그 목대가 슬쩍 보인다면 이것만큼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도 없거든요. 그 예의도 없어 보여. 아무리 좋고 비싼 옷을 입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태가 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기본 매너로 장착하고 하객룩을 스타일링 해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앨리스 포그가 아니죠. 우리 펑순이들이 실제로 입기 좋은 하객룩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약간 요즘 20, 30대 친구들이 하객룩을 입으면 좋을 만한 이바나 헬싱키의 핑크 원피스예요. 봄이잖아. 지금 4월, 5월에 결혼식이 많잖아요. 칙칙하게 입고 가긴 싫고 산뜻한 느낌으로 입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격식은 차려야겠는? 그런 이유가 트위드 소재의 원피스인데 이 이바나 헬싱키가 트위드 소재로 자켓도 많이 나오고 스커트도 나오고 원피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페미닌한 러블리한 그런 느낌의 원피스예요. 되게 딱 붙지 않는 그 자연스러운 그 살짝 A라인 핏에 기장도 뭔가 너무 짧지 않아가지고 딱 결혼식 하객룩으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넥도 적당히 파여가지고 너무 막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고 러블리한 하객룩 스타일이어서 이거는 우리 동생 펑순이들한테 추천드리는 하객룩. 이것도 예뻐요. 약간 요거는 상체 통통한 펑순이들 노웨이 원피스인데요. 일반적인 트위드 원피스는 대부분 이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좀 슬림한 느낌이잖아요. 요즘 느낌으로 되게 둥글고 좀 박시한 느낌이 나와서 되게 트렌디한데 이거는 우리 통통 펑순이들 뱃살, 허리, 팔뚝살 완벽 커버 가능하거든요. 소재도 트위드고 뭔가 딱 그래도 원피스라서 갖춰 입은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 너무 또 올드해 보이진 않아. 살짝 캐주얼한 느낌도 있어. 그런 느낌이 입고 싶을 때 이 로웨 원피스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펑크인데요. 제가 만든 옷이잖아요. 약간 이게 트위드 자켓이랑 원피스 셋업이에요. 이 글리터가 믹스된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하늘색이라서 그냥 하늘색보다 시선이 한 번 더 가는 느낌? 사진빨도 너무 잘 받고 친구들한테 시선도 집중되고 그런 느낌? 되게 막 타이트한 느낌 아니고 일자로 딱 떨어지는 미니 원피스고 트위드 자켓도 슬림한 라인이 아니에요. 루즈핏의 크롭 트위드 자켓이어가지고 그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고 같이 입으면 하객룩으로 너무 예쁜 그 트위드 자켓에 슬랙스나 데님 입어도 동생 펑순이들 하객룩으로 예쁠 아이템.
요거는 모한. 은근히 요런 니트 있잖아요. 여름에는 한창 더울 때는 오뚝 자켓이 뭐 재킷 느낌의 가디건으로 반팔 니트 같은 것도 이렇게 딱 갖춰 입으면은 되게 하객룩을 잘 입을 수 있어요. 모한의 베이지색 니트에 와이드한 팬츠 네이비색을 매치했는데요. 뭔가 시원하면서 격식은 차린 룩을 완성해. 그리고 나도 편한 느낌? 한여름 하객룩으로 완전 강추드리는 느낌이에요. 너무 자켓 룩은 좀 지겹다 하는 펑수님들한테 추천드리는 하객룩이에요. 결혼식장에 데님 어떻게 입어 하는 편견을 버려버린 룩. 데님이어도 막 너무 와이드하거나 캐주얼한 느낌이 아니라 포멀하고 페미닌하게 가지면 하객룩으로 손색 없거든요. 슬림하게 딱 떨어지는 라인 들어간 그 미니멀한 자켓에 바지도 슬림한 핏 데님을 입어주니까 너무 막 캐주얼하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격식 있어 보이죠. 컬러감도 옐로우로 화사해 보이면서 뭔가 딱 봄 느낌도 나면서 시선도 약간 받으면서 그러면서 격식은 차렸어 그런 느낌으로 이 자켓은 하객룩 말고도 평상시에 입어도 너무 예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밝은 옐로우나 이런 컬러들은 피해달라고 했는데 요 정도 옐로우는 괜찮고 되게 크림같이 밝은 상아색 이런 것들이 헷갈려서 그런 건 피해주시면 되는데 요 정도 옐로우는 화이트랑 구분이 확실히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20, 30대 펑숭이들이 영하게 입기 좋은 하객룩으로 추천드려요. 이번에 요 BAU 브라이드 앤유 요 원피스. 요거는 그냥 하나 있으면 하객룩으로 끝나지 뭐. 약간 그 BAU 브라이드 앤유가 웨딩 예복 전문 브랜드답게 격식 있는 자리 입고 간 원피스들이 많아요. 넥라인이 봐봐요 이렇게. 스퀘어인데 앞에 살짝 올라와 있잖아. 유니크한 넥라인이랑 튤립 밑단이 되게 몸매 라인을 그냥 원피스가 만들었어. 얘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냥 몸매도 좋아 보이고 원피스 하나만 입어도 격식이 딱 있어 보여. 이건 하객룩 말고도 여러 중요한 자리에 야무지게 잘 쓰일 것 같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에 비해서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이런 거 하나 갖고 있는 거 추천드려요. 블랙 원피스는 무조건 하나씩 고급스러운 거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진주 이어링이나 진주 넥클리스 같은 거 해주면 뭐 완전 햇번이지 햇번. 그냥 기본 블랙 수트는 어두컴컴해 보이고 약간 되게 좀 분위기 안 좋아 보이잖아. 면접 룩 같고 뭔가. 이건 달라. 루에브루에 이 블랙 수트. 이 루에브루 넥라인 파인거나 이 크롭된 기장감이나 이런 게 스타일을 살리면서 뭔가 좀 특별한 느낌? 뭔가 다른 수트 느낌이네? 뭔가 하객룩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수트예요. 이런 건 한 벌 수트를 사두시면은 위아래 셋업으로도 입지만 단품으로도 다 여기저기 스타일링하기 좋은 아이템이어서 한 벌쯤 갖고 있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트윗 소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편하게 입기 더 좋은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지켜야 할 하객룩 공식과 나이대별 하객룩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한번 알아두면 앞으로 그냥 쭉 결혼식 참석할 일 많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팁 응용하셔서 신부 다음으로 가장 예쁜 하객룩 완성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띠딧!